66.4세로 또 한 번 전해진 믿을 수 없는 결과. 실제 나이보다 4살 정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호르몬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한 게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이 항노화 호르몬인 DHEA가 저희가 60세 기준으로 100 정도를 건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41.4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오셨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탤런트 김영자, 타고난 약골이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다.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는데. 나 옛날에 20대 때 말 잘 탔는데 내가 20대 때 말 탈 때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오솔길에 말 타는 길이었어. 타고난 건강체질이라 믿어온 것. 이번에 검사한 격은 난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 소리가 진짜 충격 띵. 근데 난 여태까지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잘 태어나서 늘씬하고 멋지게 태어났고 정말 한가닥 했었는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점만을 꼽아다가 닮았거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호르몬이 낮은 경우 이제 다른 신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노화 호르몬이 낮으면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점점 나오는 그런 노인 체형으로 변할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나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김형자, 실제 나이보다 4살 많은 호르몬 나이 66세. 호르몬 관리가 시급하다. 김형자님 같으신 경우는 몸에 그 근육이라든지 지방량, 내부 장기들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이보다 0.3세 줄어들어서 적정하게 노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호르몬 나이가 지금 유난히 안 좋으셔가지고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DHEA 호르몬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충을 해주시면. 글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가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약은 아니더라도 몸에 좋은 거 잘 먹어야 되고 참마, 뭐 홍삼, 뭐 하수오 이런 종류로 호르몬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그 꾸준한 운동,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 호르몬 관리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상심 마세요. 김영자 씨는 선천적으로 호르몬 기능이 약하셔서 이제 호르몬의 기능이 조금 많이 약하신 거 외에는 그런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관리를 그래도 그나마 잘해주셔서 다른 부분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탤런트 김영자, 호르몬 기능 저하로 생체 나이와 호르몬 나이 속도 위반. 김영자의 생체 나이 확인 완료.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일상에 꾸준한 운동까지. 생활 습관은 타고난 건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골골 30년이라고 골골한 사람이 더 병원을 자주 찾아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서 오래 산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얻어 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이야, 마음은. 마음이 기쁘면 항상 건강도 기쁨이 온다. 아셨죠? 계속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How old are you? 시청자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통장이 뜨다 빨리빨리 해야 돼.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헬스장 가도 되겠다. 팔이 안 빠져. 어디 오늘 어찌였었고 여기 있어요? 오 있네 있네. 야 플럼이다. 웰컴 파이팅.